먹음직스럽지 않아요? 갓김치 그 향이 와 정말 끝내줍니다. 이 맛에 안녕하십니까 술맛이동원입니다. 오늘 여수에서 제가 여수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로 돌산 갓김치잖아요. 이게 바로 갓김치거든요. 이거 와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갓김치를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 제가 이제 여수에 왜 왔냐면 나름대로 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요즘 여수까지 왔는데 예전에 제가 여수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그때 이제 여수 돌산 갓김치를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유튜브 촬영을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 이 여수 갓김치가 이게 되게 사람들한테 유명하고 진짜 맛있는 거 하면 뭐 여수 돌산 갓김치 뭐 되게 진짜 유명하잖아요. 네. 예, 이걸 지금 직접 담그신 거죠? 네. 100% 국산. 네네. 네, 뭐 돌산 갓김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여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맛이 근데 요 생김치가 더 맛있어요? 아니면 약간 그 익은 새콤새콤한 그런 게 더 맛있어요? 네, 기호에 따라서 다른데 네. 고기랑 먹었을 때는 네. 약간 삭힌 갓김치가 더 맛있고요. 네. 지금 밥하고 먹었을 때는 막 담은 갓김치가 더 훨씬 맛있어요. 그러면 여수 돌산 갓김치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알쌈.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그 저는 사실 생김치보다도 살짝 그 약간 신김치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딱 먹었을 때 코가 좀 짠한 네. 그거. 네, 겨자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여수 돌산 갓김치가 지금도 이제 여수는 워낙 날씨가 따뜻하니까 지금 이제 밭에 이렇게 펼쳐져 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여기 아까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그 섬 쪽으로 해서 시금치하고 네. 그다음에 갓김치 이게 지금 네. 심어져 있는 거예요. 네네 있습니다. 지금 추위를 견뎌내면서 네. 지금 봄에 저희가 이제 재배를 해서 지금 먹죠. 해풍을 아, 먹고. 이게 왜 맛있냐면 해풍 바람 그 약간 짠 소금 네네, 그거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맞아서 네. 이 여수 갓김치가 유명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건강한 맛이 나오죠. 아 건강한 맛. 원래 이게 갓김치가 봄에도 또 하잖아요. 봄에 이제 봄부터 이제 철이죠. 어떤 채소도 다 날씨가 따뜻하니까 봄부터 네. 이제 철이긴 한데 돌산갓은 지금 추위를 견디면서 해풍을 맞으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나오는 맛이 더 맛있죠. 이 지금 이건 지금 살짝 익었거든요. 이 살짝 익은 냄새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자, 요거 만들 때 재료가 들어간다면 요런 재료가 들어가는 네, 거예요? 재료가 들어가고요. 예. 북어 머리, 북어랑 지금 다시마랑 다시마? 예, 지금 표고버섯 예, 표고버섯이라서 육수를 이제 내서 예, 예. 저희가 과일을 넣고요. 과일, 양파, 뭐 파 이렇게 해서 갈아서 저희가 젓갈이랑 갈아서 예, 예. 그것도 여수에서 나오는 멸치젓, 갈치젓갈을 해서 저희가 직접 젓갈을 저희가 담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푸짐하게 들어간다. 원래 우리 김치 할 때는 사실은 배 뭐 이런 거 사과 이런 거는 집어넣지만 표고버섯은 네. 우리는 이거는 안 넣거든요. 대신에 이제 우리는 저거를 넣었었어요. 김치 할 때 뭐냐면 생새우 있죠. 네. 중화새우 네. 그거를 이제 갈아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시원한 맛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여수 갓김치는 먹을 때 이렇게 원래 이것도 사실 밥도 완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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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먹어도 계속 먹는 게 이 삼겹살이나 이렇게 고기 먹을 때 그냥 쌀밥 탁 밥 있어요 진짜? 네 있습니다. 밥 먹어야 돼. 그러면 밥을 한번 해서 제가 한번 직접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향이 갓김치 그 향이 와 정말 끝내줍니다. 이 맛에 갓김치를 한번 먹었던 분들은 또 계속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전국 택배가 되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찍는 거죠, 그죠? 네네. 예. 나중에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밥도둑이라고 하는데 밥하고 같이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아, 그래요? 다이어트 식품이고요. 드신데 죄송하지만 변비 예방도 엄청 되고요. 면역력 좋고. 다이어트 식품이고 피부에 좋아요. 아. 저 뭐 농사꾼이 뭐 피부까지는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저는 맛있으면 먹는데 그래서 네. 여자분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아, 이게 톡 쏘는 맛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시중에서 판매하는 지금 갓김치하고 저희는 좀 틀리죠. 아, 그게 왜 틀려요?
저희가 생새우도 저희가 갈아놓고요. 비싼 표고버섯이 들어가고 다시마 들어가고 저희가 육수를 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판매하는 가격이 아주 낮은 갓김치하고는 틀리죠. 지금 갓김치도 지금 가격이 많이 틀려요. 근데 너무 또 저렴한 게 저희가 솔직히 네. 좀 뭐가 있지 않을까요? 아, 너무 저렴한 것은 너무 저렴한 것은 뭐가 네, 있다. 뭐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100% 국내산 여수 쪽에서 이렇게 재배한 재료를 하려고 해가지고 갓김치를 만들었다. 네. 지금 택배는 이거 네. 기준으로. 네. 네. 3kg입니다. 아, 여기 3kg예요? 네. 요게 지금 3kg라고 합니다. 이게. 여수 갓김치 돌산 갓. 아, 지금 여기 3kg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9,900원입니다. 29,900원 택배 네. 별도. 네. 어, 그러면은 주문을 한다 그러면 보통 뭐 대부분 다 뭐 한 2-3일 차이로 대부분 다 택배가 네네네. 나가요? 네, 택배 나가죠. 아, 이거 이제 우리 설마이몬 구독자님들이 택배 주문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택배 주문 받고 어느 정도 시간 저희가 2-3일이 걸립니다. 아, 2-3일 정도요? 앞전에 앞에 이제 또 주문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네. 저희가 그날 담아서 저희가 이제 택배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네, 네, 네. 당일날은 안 되고요. 저희가 2-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아, 그때 보내다. 자, 여수에 와갖고 제가 지금 보니까 여수 돌산 갓김치가 지난번에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번 했지만 그때도 정말 사람들 호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수 돌산 갓김치는 뭐 누구나 다 맛있는 거 다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맛이 조금 일반 시중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완전 조미료를 안 넣기 때문에 딱 먹었을 때 어? 맛이 좀 다르다 이랬는데 먹어보면 느낌을 알아요. 먹어보면. 왜냐면 조미료 같은 걸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요걸로만 해갖고 육수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딱 먹어보면 맛이 하여튼 다 먹고 나면 그 개운한 맛이 딱 나잖아요. 그렇죠. 깔끔하죠. 그렇죠.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여수 돌산 갓김치 주문 어디로 한다고요? 전화번호 있습니다. 거기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수 돌산 갓김치 제가 이렇게 딱 맛을 봤는데 이거 진짜 또 특별한 맛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솔바이몬 구독자님들이 아무래도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아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에. 자, 이상 여수에서 솔바이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